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6번째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전치사가 이렇게 앞에 쓰이고, 그리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전치사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선행사가 있겠죠, 선행사. 원래 이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이게 왜 전치사가 앞으로 빠져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신이나 또는 수험 영어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베이직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은 지금 더 하우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주어죠. 그리고 인부터 괄호를 잠깐 묶으셔서 리브드까지를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본 동사는 이제 워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이 was not very large죠. 매우 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in which they lived인데요. 여러분, 원래 문장은 어떤 거였죠? 요게? 예, 원래 문장은 관계대명사로 바뀌기 전에를 말하는 거죠. they lived 다음에 in이 되겠고, 그리고 the house와 위치는 같은 거죠. 그래서 it 정도로 받으면 되겠네요.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it과 그리고 이 the house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거죠. 사물이니까 뭘로 바꿔요? 위치로 바꾸겠죠, 위치. 예.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인 위치로 바꿔서 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빼는 거죠. 빼서 이제 선행사 바로 뒤인 더 하우스에다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이렇게 뒤따라 오는데 인까지 써줘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전치사 인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와 함께. 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냐? 원래 이 전치사 인과 뒤에 나와 있는 대명사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시 앞으로 나갈 때 위치가 되어서 이 전치사 인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in which they lived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위치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위치에 다 쓰고 they lived in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이 위치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수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해석할 때는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금 지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집은, 그런데 그집 안에서, 그쵸? 그 집은, 그런데 그집 안에서, 또는 그 집에서 그들이 살았던, 하고 괄호를 닫아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 집은, 바로 그집 안에서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집은 was not very large죠. 그쵸? 매우 크지가 않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oy예요. 자, 이게 소년이다. 그런데 뒤에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괄호 묶어줘야겠죠. 자, 이것은 소년인데 of whom이에요. 이 whom은 당연히 the boy를 받겠죠? 그래서 이 of는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것은 소년인데 그 소년을 또는 그 소년에 대해서 나는 말했다, 너에게. 그쵸? 예, 언제? 어제.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도 보시면, 신문은 is the source예요. source가 뭡니까? 원천이죠. 근원이죠. 그리고 이게 자료라는 뜻도 있고, 어떤 정보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신문은 정보원인데 또 여기 보니까 전치사 from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닫아줘야겠죠.
자,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자, 신문은 어떤 자료인데,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 자료로부터, 그쵸? 그 신문이라는 자료로부터 더 퍼블릭, 대중들이 얻는다. 뭐를 얻어요? 지식을 얻는 거죠. 뭐에 대한 지식? Of the fact. 바로 사실들에 대한, 그쵸? 사실들에 대한 그 지식을 derive, 얻게 된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derive 같은 경우는 용례를 좀 알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A from B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어서 요게 from과 같이 선행사 뒤로 나간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을 볼게요. hunting이죠? 예, hunting은 사냥이죠. 예, 뭐 어디, 이성들한테 말 걸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는 것이 헌팅이 아니죠. 아무튼 이 사냥이라는 것이 어뮤즈먼트예요. 어뮤즈먼트는 즐거움인데 오락이죠. 오락.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오락입니까? Which I'm particularly fond of예요. 자, be fond of가 무슨 뜻입니까?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죠. 예, 무엇을 좋아하다예요. 자, 내가 특히 좋아하는 그러한 오락이 헌팅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전치사 오브가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안 간 거죠? 예,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치사 오브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안 간 겁니다. 안 갔을 경우에는 이 위치가 생략이 가능하죠. 예, 생략이 가능하고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다? 대수로도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There was no one 하고서 저 괄호 열어야겠죠. 그리고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네요.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 형용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 형용사입니다. whose는. 자, 해석하는 거는 그냥 동일해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도 없대요. 그죠? No one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 위에, 그죠? 그 사람의 어깨 위에 그녀는 could rest her burdens. 바로 그녀가, rest는 뭐예요? 뭔가의 기대다, 바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짐을, 그쵸?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누구도 없다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rest 같은 경우도 용례를 알려드리면 rest on B가 되겠죠. A를 B에게 기대다, 바치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B가 지금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on과 함께 전체가 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6번 봅니다. 자, this is clip죠. clip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쓰여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괄호 닫아야겠죠. 원래는 여기가 뭐겠어요? 위치겠죠? 예, 앞에가 사물이니까. 그런데 이 전치사가 또 앞으로 안 왔으니까 이 위치가 대수로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략도 가능하겠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절벽인데 어떤 절벽? The deer, 사슴이죠. 사슴이 아래로 점프했던, 그쵸? 뭐로부터? From the cliff가 되겠죠, 원래는. 그곳으로부터, 바로 그 절벽으로부터 사슴이 아래로 점프했던 그 절벽이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장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two sisters죠. 예, 나는 가지고 있어요. 두 명의 그런 여자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가 있어요. 콤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 그쵸? 또는 사람이면은 그런데 그들은. 자, 나는 두 명의 시스터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둘 다는, 그쵸? 뭐다? are married예요. 다 결혼을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죠. 그리고 an old book이에요. 오래된 책을 보여줬죠. 직접 목적어. 자, 그리고 나서 괄호 열어야 돼요.
자, 그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설명을 깊이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물 소유격을 위로 가서 사물 소유격을 다시 자, 사물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표현하는 법이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내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기보다 요 표현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더 명사 오브 위치. 예,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브 위치를 앞으로 당겨서 오브 위치 그리고 더 명사. 자,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여기에 더를 썼냐 안 썼냐. 이두 번째 이 표현 방법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후주를 써서 후주 명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는 나에게 오래된 책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그 책의 커버는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원래는 어땠을까요? 그 책의니까 its 커버가 되겠죠. 요런 표현이겠죠. 그쵸? 그래서 its 커버가 됐었을 텐데, 근데 이 its 커버를요, 풀어서 쓰게 되면 뭐가 돼요? 풀어서 쓰게 되면 더 커버, 그죠? 더 커버 오브 북이 되겠죠. 오브 언 올드 북이죠. 여기 책에서는 올드 북, 그죠?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s 커버랑 더 커버 오브 언 올드 북이 지금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도 잠시만요. 여기를 오브 잇이라고 하는 게더 표현이 좋겠네요. 요렇게 두 가지로 풀어 쓸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커버, 그것의 커버,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소유격으로 바꾸게 되면은 후즈 커버가 되겠죠? 그쵸? 예. 그런데 얘를 갖다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더 커버 오브 위치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예, 전체사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오브 위치 더 커버 요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시면은 안 되시는 부분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거기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는 나에게 오래된 책을 보여주었는데 그 책의 표지는 was torn off예요. tear off의 지금 수동태 형태죠? tear off가 뭐예요? 이거는 찢어서 떼내다입니다. 찢어서 떼내다. 예, 그래서 off가 분리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더 써드리면은 of which, 그쵸? of which가 앞으로 가서 더 커버가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whose 커버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번 볼게요. 자, 나는 발견했어요. from 보니까 속담이죠. 속담인데 어떤 속담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쵸? 그것을 I did not understand the meaning.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쵸? 그것에 대해서가 되겠네요. 이때 5분은 대해서 정도로. 자, 나는 속담을 발견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의미를. 그쵸? 예,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시면은요, 이 the meaning이랑 of which랑 원래 붙어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물 소유격 그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the meaning of which가 될 수도 있고, of which the meaning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앞으로 빼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of which the meaning도 되고, 그리고 whose meaning도 되는 거죠. 예,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전치사의 의미가 뒤에 나와 있는 동사나, 그쵸? 아니면 그 동사의 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그 뒷구조, 예, 거기랑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이 전치사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여러분, 1번부터 9번까지 문장이 일단 해석이 된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 뒤에 이제 또 어려운 짐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좀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in leading a book이에요. 우리 in ing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in ing는? in ing는 이게 뭐뭐 할때 정도가 된다 그랬죠? 또는 뭐뭐 함에 있어서 또는 뭐뭐 하면서 이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책을 읽을 때, 그쵸? 책을 읽을 때 나는 종종 생각하는 거죠? that 이하를 생각하는 거죠? 그 passages, 구절들이죠. 어떤 구절들? 그 정확한 의미, 오브이치 더명사죠, 이것도. 바로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그쵸? 정확한 의미를 I fail to 부정사죠. 여기까지 닫아야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다 패시지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시지가 주어고 동사는 become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책을 읽을 때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에요? 그 구절들의 정확한 의미를 I fail to 부정사죠. 뭐뭐 하지 못하다죠. fail to 부정사는 파악하지 못하는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 패세지의 정확한 의미, 그쵸? 정확한 의미를 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패세지는, 그 구절들은 become clearer,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죠. To my mind, 내 마음에. 뭐할 때? When I read aloud예요. 소리내어 읽을 때. 내가 소리내어 읽을 때는 그 구절들의 의미가, 그쵸? 내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구절들의 의미가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점점 더 분명해진다. 1번 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보시면은 There are certain occupation이에요. 여러분, occupation이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직업이나 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랑 같은 뜻이에요? job이라던가 워크, 그쵸? 이런 거랑 같은 뜻이고, 뭐, 커리어도 될수 있겠죠. 커리어.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몇 가지 좀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직이 영어로 뭐예요? 천직이? 천직은 보케이션입니다. 이 VOC가 부르다, 그쵸?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부르다 해서 천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해서 우리 콜링이라는 표현 아시죠? 콜링. 예, 이게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또는 소명 이런 게 있고 좀더 전문적인 그 직업은 뭘까요? 전문적인 직업은 프로페션입니다. 이거는 전문직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몇몇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업의 결과. 그쵸? 그 직업의 결과가 are of great importance죠. 예, of 추상 명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직업들이 있대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관계되면서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 노동자들이 캐리 온. 캐리 온은 뭐예요? 뭐뭇을 계속하다죠. 뭘 계속해요? 그들의 노동을 계속하는 거죠? 자, 어떻게 계속합니까? Practically, 특히 out of sight,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가 되겠네요. 특히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죠. out of sight는 시야를 벗어난 거니까. 자, 근데 누구의 시야를 벗어난 거예요? of their fellow men. 동료 사람들. 동료 사람들. 그들의 동료 사람들의 그런 시야에서 실제로 벗어나서 그들의 노동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은요, 지금 선행사가 occupation이고,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아시겠습니까? 예, 이두 개의 위치가 둘다이 occupation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3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his father죠. 예, 그의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 아버지에게가 되겠죠. 그 아버지에게
whom he was deeply attache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e attached to죠 지금. 근데 to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여러분 be attached to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에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뭐뭇에 대한 뭐뭇에 애착을 가지다. 예, 애착을 가지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가 deeply 아주 매우 애착을 가졌던 그의 아빠. 자, 그리고 또 with whom이죠? 예, 이때 whom도 아빠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가 살았던 얼마 동안? For 45 years. 45년 동안 살았던 그 아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행사가 father고, 그리고 뒤에 엔드를 통해서 이 관계대명사가 두 개, 그쵸? 이렇게 두 개가 이끄는 그러한 절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바로 그가 매우 애착을 가졌던 아빠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그가 한 45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동사가 나오죠? was a barber.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예. 어디에서? 런던에서 이발사였죠. 그리고 그의 엄마는, 그 엄마는 또 누구예요? 그 엄마에게 그가 had no love예요. 사랑을 가지지 않았던 그 엄마죠. 그 엄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자였는데, 여성이었는데, 어떤 여성? of violent temper예요. 이거는 뭡니까? 폭력적인 성질이죠. temper가 성질이라는 뜻이 있죠. 폭력적인 성질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런데 그 여성은 또 어떤 여성입니까? 후이아가 이렇게 우먼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go mad, went mad죠. 예, 이때 go는 이형식 동사로 되다입니다. 뜻이 미쳐버린. 결국에는 미쳐버린 그 폭력적인 성질을 가진 한 여성이었대요, 엄마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예,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죠. 예, 인류에게 있어서, 그죠? 인류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는 뭡니까? is the instinct, 본능이죠. 어떤 본능이에요? 예, 뒤에서 꾸며주죠. 예,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그쵸? 즉, 뭐예요? to make things, 무언가를 만드는, 그쵸? 그러한 본능입니다. 자, originally는 원래죠. 원래, 본래 이런 뜻이죠. 원래, no doubt는 틀림없이 이러한 본능이 arouse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뭐뭐로부터 일어나다죠. 인간의 필요, 그렇죠? 어떤 필요예요? To make fires, 불을 만들고 and hut, hut은 오두막이죠. 오두막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필요로부터 나왔대요.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죠. 예,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키다가 아니라 유지하다가 되겠네요. 유지하다. 뒤에 오형식, warm, 그쵸?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따뜻하게끔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요? 둘다 이렇게 여기 뒤에 부분은 in order에 걸리는 거죠. 또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weapons. 무기들을 만드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무기들은 어떤 무기예요? 예,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가 되겠죠. 이때 위치는 무기죠. 그 무기를 가지고 그가 보호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뭐로부터? From the wild beast죠. 아주 그 야생동물이죠.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뭘 만듭니까? 도구들이죠.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weapons랑 tools랑 이 make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도구들인데 어떤 도구입니까?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to till the ground죠. till은 여기에서 경작하다 갈다의 뜻이 있죠. 경작하다 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지금 원래는 he can till 정도가 지금 축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to 부정사. 예, 이때는 뭐뭐 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 to 부정사는 그 도구를 가지고 땅을 경작해야 하는 도구, 그쵸? 그 도구와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불과 오두막을 만들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기인했다. 이러한 본능이요. 그쵸?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예,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것은 언제나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